지신장 10단입니다. 위학자 일미 향도하야 불가위 외물소승이니 외물지 부정자를 당일체 분류어 심하야 향인회처에 약설 박협 접포등히여든 즉당불우목하야 준순인퇴하고 야구 창기 자가무어든 즉필수 피거요 여치향중대회하야 혹존장강류하야 불릉피퇴어든 즉수재좌나 이청룡청심하야 불가사 간성난색으로 유간어아하며 당년 음주에 불가심취요 협흡이직하야니라 범음식은 당적중이니 불가쾌의 유상호기며 언소는 당간중이니 불가헌화이과기절이며 동지는 당안성이니 불가초소리 실기은이라 지금 이제 우리가 지신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몸을 갖는 방법 이렇게 위학자 일미 향도하야 불가위 외물 소승이니 위학자 즉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일미 향도 여기 만미자를 썼지만 그 도를 향한 마음 즉 간절한 도를 도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불가위 외물 소승이니 외물은 외적으로 보이는 물체 물건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겠지만 그 외물 소승 외적으로 드러난 그 물건들에 의해서 그 물건들이 자기 마음의 주체를 자기 중심을 이기게 해서는 아니리니 다시 말하면 외적인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안 되니 그런 말이죠. 외물지 부정자를 당 일체 분류어심하야 외물 외적인 그 물건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을 마땅히 일체 분류어심 마음속에 남길 유자지요. 마음속에 일체 남겨서 남기지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밖에 보이는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각되는 처녀들이 다 보일 거고 그죠? 또 웬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진 것이 꼭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계속 눈을 붙이고 다니면 자기는 초라해 보이고 다 자기가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는 자기 마음속에 가진 것이 더 큰데요. 향인회처에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향인회처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져 있는 장소에서 약, 설, 박혁, 접포 등이어든 만약에 박혁이라는 것은 장기판이 벌어졌거나 바둑판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박혁이고요. 저포는 이게 노름입니다. 노름판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거든. 즉 당 불 우목하야 곧 마땅히 이 붙일 우자지요. 눈을 붙이지 마라. 준순 인퇴하고 준순이라는 것은 이게 미적. 아유 저거 가면 안 되자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준순입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끼웃거리고 있다 보면 하다못해 훈수라도 하려고 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불사되기도 한데 맞고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준순인퇴하야 미적미적해서 사실은 물러서서 물러서야 될 것이고 약우 창기 자 감우어든 즉 필수 피거요. 만약에 이 창기라는 것은 그 옛날에 기생들이지요. 이게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그럴 때는 이런 기생들을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눈에 부딪히거든 반드시 피거, 피해서 가야 할 것이다. 지금도 아마 이게 이런 거 있지요.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파트 새로 져가지고 할때 보면 거의 반나체처럼 된그 여자애들이 춤을 추고 벌개벗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차 지나가면서도 보이긴 보이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치 향중 대회하야 혹 존장 강류하야 불농 피태어든 만일 치 향중 대회 동네에서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혹 존장 강류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뭐 자기 집안으로 높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강류 억지로 강자예요. 억지로 머물게 하여 불농 피태어든 피하거나 물러설 수 없게 되거든. 즉 수제좌나 이 정용 청심하야 불가사 간성난색으로 유간어하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지요. 비록 수제좌나 비록 그 좌리에 있기는 하나 정용 청심 용모를 단정히 하고 이 정자는 딱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까요. 청심 마음을 맑게 하여 불가사 간성난색으로 간사한 소리와 혼란한 이렇게 혼란이라고 하지만 현란한 이렇게 할까요? 현란한 색으로 하여금 유간어하며 나에게 간자는 이게 방패간자가 아니라 간여할 간 일삼을 간 그런 말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거를 일삼지 말아라. 사실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겠죠. 당연 음주에 불가 심취요 협흡이지 가야니라. 그 잔치를 벌릴 적에 잔치에 음주,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를 당했을 때에는 심취, 깊이 취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뭐 요새는 뭐 다들 그렇게 안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보다 아마 더 많이 보셨을 텐데 동네에 잔치 나면은 꼭 상다리를 뿜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상 가운데로 넘어져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참 사실은 지금도 뭐 시골에서는 초상이 나거나 그러면은 진짜 선술집 생겼다고 3일씩 그냥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그냥 먹고 남은 슬퍼 죽을 지경인데도 그냥 술이 벌거벗게 채갖고 흥이 나서 은들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요 자리는 율곡선에 쓴요 자리는 그런 상갓집이 아니라 기쁜 자리는 해요. 기쁜 자리이긴 한데 거기라 해서라도 심취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 가서는 안 되고 협흡이지 가야 아니라 협흡이라는 것은 우리 속된 말 이런 말 하잖아요. 딱 좋다 이렇게 그죠? 아, 이 정도면 적합하지 그 정도요. 협흡 이렇게 써요. 협흡쯤 이제 딱 지금 말하면 그냥 기분 좋을 만큼 마시고서 그치는 것이 옳다 이거죠. 범 음식은 당 적중이니 무릇 마시고 먹는 즉 음식은 적중한 것이 마땅한 거죠. 적절하게 먹는 것이 마땅한데 불가 쾌의 유상옥이며 이 쾌의라는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먹는 거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보신탕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음식이 나왔다 그냥 뭐 터지도록 먹는 거 그런 게 이제 쾌의입니다. 네. 그렇게 먹고 나면 뭐가 되지요? 이제 배가 불러갖고 배 부글쑥 나갖고 사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상혹입니다. 평소에 자기의 그 기운을 상하게 하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 상혹이라는 말 속에는 게으름이 들어있는 거지, 이제. 그죠? 배 부글쑥 내밀고 잔뜩 먹고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뒷날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내가 뭐 터지게 먹었다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언소는 당 간중이니 말을 할 때거나 웃음을 웃을 때에는 마땅히 간단하게 하면서 또 신중하게 해야지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니 불과 헌화이 과기절이며 이 절자는 절도 한계 그렇죠? 이게 헌화는 헌자는 이게 시끄러울 헌자고 화자도 시끄러울 화자입니다. 막 진짜 이거 그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 부인네들의 웃음소리가 대문 밖에까지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 속에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 웃음소리는 대문 밖에까지 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주역에 있는 거 봐서는 이게 헌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웃을 때는 웃지만은 이게 막 웃어서 막 미친 듯이 막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된다요. 그래서 그 절제를 그 사실은 경계선이지요. 경계선을 지나쳐서는 아니 되며. 동지는 당 안상이니 동지라는 것은 행동 거지입니다. 그걸 준말이에요. 행동과 자기 나설 자리와 그쳐야 될 자리를 거지라고 하지요. 행동 거지는 당 안상이니 안자는 편안할 안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조심해야 될 자리 가면은 편안하지 못하지요.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막 그렇잖아요. 긴장되고. 근데 평소에 자기가 늘 조심하는 자세로 살면은 어떤 자리에 가도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상자는 자세할 상자인데 사실은 이게 행동거지를 할때 차분차분, 차근차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마땅히 편안하고 상세하게 해야 되니. 불가 조솔이 실기은이라. 이 조솔이라는 말은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런 정도의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서 실기의, 의자는 이게 거동의자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움직임 전체를 의라고 하지요. 이게 그의, 그러니까 위의죠. 위엄과 의니까 위의를 잃어서는 아니 되느니라.